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주말새 네.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좀 무슨 이제 그 조작 얘기도 살짝 좀 나오고 해가 좀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네. 두 후보 간의 이 지지율 이게 굉장히 팽팽하다. 아, 누가 얘기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건데 지금 일단 주말 사이까지 대선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근데 사실 뭐 언론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 흐름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10월 이후에 그 트럼프 공화당의 그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미래 예측 사이트 폴리마켓이라는 그 사이트인데, 네. 뭐 요것이 이제 10월 4일까지는 해리스가 좀 앞선 걸로 나타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네. 한때는 뭐 60%가 넘게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갔지만 지금 약간 60% 언저리 요 정도가 트럼프 당선 확률이고. 해리스 후보는 한 4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새롭게 나타난 것은 이제 그런 사이트가 그렇게 해리스가 낮아지는 거는 뭐 계속 나왔는데 전체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뭐 트럼프가 좀 앞서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폭스 뉴스를 시작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사실 경합주에서만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선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 전국적인 표심도 트럼프가 좀 앞선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선 확률의 변화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금방 되는 중인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9월 20일 날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한 13달러 중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29.58달러 거의 30달러까지 어이. 거의 두 배 반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또한 이제 트럼프가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상승 곡선을 지금 꾸준하게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트럼프 수혜 업종이라고 알려진 금융 조선 방산 업종이 지난주에도 강세를 보였고 맞아요. 피해 업종이라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도 의외로 상당히 약세를 보인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통령 후보 벤스가 좀 TV 토론회를 잘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9월 말에 있었던 허리케인이 다가왔을 때 해리스가 좀 대응이 좀 미비했다 이런 점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동 문제가 막 다시 또 이제 점차 불거지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중동 상태도 그렇고 지금 또 지금 주말 사이 또 나온 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맞아요. 북한이 참전하는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잠깐 지금 판세가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외적인 그런 외교 안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네. 오히려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하게 가는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언론도 그런 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원과 하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협조가 없다면 어떤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점인데, 예. 따라서 같은 날 치러지는 상원의 투표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지금 뭐 나오는 분석은 상원은 이번에 그 공화당의 거의 표밭 텃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 두 개 정도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화당은 하원이 작용할 것이 거의 확실된다라는 것이고 네. 하원은 사실 좀 박빙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은 앞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마저 장악한다면 조금은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대통령도 공화당, 상하 양원도 다 공화당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 것도 염두를 두신 예,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향후 어떤 흘러갈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조금 미리 좀 짜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미국 대선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워낙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워낙에 네.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만큼 참 투자 전략을 미리 좀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로 네. 봤을 때는 뭐 장기는 좀 일단 둘째치고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어떤 영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이사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많은 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향후의 전망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있었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의 반응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마지막 2주간의 어떤 모습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떤 큰 틀에서 전략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선거 이후에는 어떤 실질적인 수혜나 피해 업종이 확실히 지금 나타날 것인데 그쵸? 선거 이전에는 좀 대중이 생각하는 즉 시장 컨센서스와 공통된 어떤 수혜주 피해주로 한정해서 좀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누가 되든 간에 네. 수혜를 입을 만한 쪽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말은 이제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거는 확 갈리는 쪽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그렇게 예상하고 하죠. 있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되면서 이제 중국산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자동차가 전면적으로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그렇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오히려 반사적으로 수혜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 우리한테 보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의 어떤 뭐 지금 뭐 거의 강력한 예. 네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테슬라에 특화된 2차 전지 뭐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시장 컨센서스는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까지는 좀 피해 업종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업종인 간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건 없건 간에 좀 컨센서스를 따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대선 전에는. 네, 말씀드리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사실 솔직히 알 수 없는 이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종보다는 선거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들 수 있는 자산군으로의 네. 어떤 예측은 요걸 예측하면서 전략을 좀 짤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이전에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그쵸.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좀 상대적 강세를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했던 그 전 집권했을 당시에 좀 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가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내년 주식시장 전망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또 생각해 볼 거는 사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수출 산업 위주인 국내 기업들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 축소론이 거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선거 전후에는 좀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만일 공화당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네.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급락세도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발상 전략도 분명 고려는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좋아하고 해리스는 신재생 에너지를 뭐 선호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오히려 그 에너지 예. 전통적인 산업 에너지의 수익률이 좀 부진했다는 점이 좀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행정 막바지인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점도 참고를 해볼 수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런 수혜주, 피해주의 예. 관점이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 이사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그런 조금 신중한 전략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MSCI 이게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 변경 발표가 네. 다음 달 초인데 MSCI 아시다시피 1년에 4번 정도 네, 네. 리밸런싱을 했는데 기준은 이제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가 있는데 이번에 반기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기준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크게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걸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유동 시가총액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보유액을 제외한 어떤 실제 유통되는 물량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나타냈을 때 요게 네. 기준이 적합하냐를 보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는 이제 10월 18일부터 마지막 10거래일 중 임의로 지정된 하루의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이제 정기정보 변기형 종목을 발표하는데 이게 11월 7일입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 리밸런싱은 25일 날 종가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7일 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인지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이제 지수에 직접 편입이 돼서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 네. 이루어지는 거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편출입이 되기 때문에 편입 종목 또 퇴출되는 종목 이런 것도 둘 다 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현대로템하고 지금 LIG 넥스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카켐 바이오라든지 삼양식품, HD 현대미포도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편입 가능 예상 종목은 방산주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방산주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방산주가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반대로 편출 가능성 대상 종목은 KT, 금양, 셀트리온, 현대건설, 코스모 신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KT, 금양, 셀트리온은 거의 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현대건설, 코스모 신소재는 편출 확률이 한 중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편출도 신경 쓰지만 일단은 편입 종목에 좀 더 그렇죠. 신경을 쓰시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좀 맞는 전략이었는데 이거와 관련한 전략으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편출업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기 변경 종목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좀 확률이 높은 종목의 매수를 좀 시작하는 좀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력 종목 미리 사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네. 보통은 이제 관심권에서 항상 그런 거가 제로가 붙어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항상 그 재료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발표 이후에는 선침해가 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주가는 좀 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리밸런싱 이후에는 재료 노출에 따른 어떤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좀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 이전에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일 날 발표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매수를 하고 그렇죠. 25일 날 리밸런싱이니까 그 전에 팔고 네, 그 전에 보통 이게 수급이 선침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재료에 따른 뭐 세럼이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 접근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게 왜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뭐 사실은 LIG 넥스원 예를 들어서 좀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은 뭐 이게 사실 무슨 방산 테마로 해가지고 단기 급등하고 단기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사실은 올 들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업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 네. 그냥 리벤스링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로니니 뭐 이런 거 감안하고 그냥 쭉.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펀더멘탈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말씀 단기 재료로 접근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단기 재료로 접근하셨던 그런 변제를 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MSCI의 재료 노출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소문에 그렇게, 사고 뉴스에 팔라 이 말씀이네요. 맞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편입이 거론된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주가가 좀 망가진 케이스도 앞서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전력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굳이.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매매를 좀 단기적인 매매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업종을 보면 이제 실적 시즌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금융지주사들 쪽. 네네. 여기가 뭐 실적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안 좋을 수가 없죠. 뭐 예대마진 확 벌어진 상황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거라는 거 이미 예고가 된 상태고 요즘에 금융주만큼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주가 최근에 이제 오른 거는 좀 외부적인 영향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거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실적 양호하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를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미리 실적을 발표한 미국 은행주들이 비이자 수익이 좋아지면서 그쵸, 상당히 좋았고 또 주가도 올랐다 예. 이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경기 관련 지표가 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떤 연착륙 기대감이 좀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면서 지금 벌어져 있는 예대차 마진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네. 뭐 일부 국내 은행에서는 밸류업 기대감도 또 다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은행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 이익 비중이 높은 은행주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역시 이제 금리나 여파 있다. 네네. 예. 그래서 투자 전략은 좀 비이자 이익 부분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은행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예, 예. 또 순이자 마진이 금리에 좀 더 민감하지 않은 은행을 좀 더 관심 갖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어디가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은행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채선호주를 볼 수 있는데 KB금융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도 나타났지만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훨씬 더 양호한 맞아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예. 이제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인 보험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참 좋았다고 보여지고 예, 예, 또 예. 채권 평가 이익도 여기에 좀 해당된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실 것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밸류업 지수 구성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을 따로 이렇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좀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자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 그럼 바로 지금 사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저는 보유자의 영역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있는데 아마 3분기 실적 발표와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 된다면 좀 단기 조정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 기본이지만 10만 원과 11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어떤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98,500원 거의 뭐 10만 원 근처까지 가서 좀 마감이 된 상태이긴 한데 최선호주는 KB 금융 네. 이렇게 보시고 맞습니다. 계시다. 네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 뭐 간단하게 이사님 어떻게 좀 전략 짜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사실 실적 발표가 좀 본격화되는 시즌으로 진입했는데 네. SK하이닉스 실적이 국내 증시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이 줄 것으로 네. 보고 있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속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조금은 편한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쪽 안전하게 좀 갔으면 좋은 그런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